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TGIF, Thank God you and I are free. What a blessing it is to know that God has been with us. What a grace it is that God leads us. It is my prayer that you and I do not forget the gospel nor look beyond what gift of grace is Jesus our Redeemer. Let's turn to the Word of God, Numbers 14, 26 through 35, and sing hymn number 412 and second verse of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 했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어떤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 다툼과 허영이 광야 백성들에게 늘 따라다녔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백성이 원망, 불평, 비난, 그러면서 다투었던 모습들.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서 죽는다. 아니다. 우리는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서로 다투고 허영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모습들은 광야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허영으로 다툼으로 우리가 일을 했다가는 광야 백성 꼴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결국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그러면서 결국은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일직선으로 가장 단거리로 간다면 좋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투고 허영을 부리면서 원망하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이 불평 불만의 백성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 백성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불평 불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악한 회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이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강도짓해서 악한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비장하게 가슴에 두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설마 그 누가 들으리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내뱉는 말도 그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듣겠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2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너무너무나 우리가 경악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대로 그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한 말 그대로 행하리라. 정말 죽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말들도 하나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거 먹던 음식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했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광야 백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에 아닌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헵시바에도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1000에서 뵙겠습니다.